박근혜 정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청와대 앞.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단식 농성과 남재준 국정원장 등의 해임을 요구하는 참여연대의 기자회견이 연달아 열렸습니다. 남윤인순 이하경 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는 앞으로도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취임 1년이 될 때까지 이 문제를 끌어온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불법 선거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인 선거를 앞으로 신뢰 있게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내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대선 개입 사건 일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게 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해달라며 오늘부터 임시국회 기간 동안 1차 단식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온 건 사실이나 결코 특검을 포기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안이 많다 보니까 당 지도부는 또 그때그때 현안을 또 대응하다 보니까 특검이 사실 이렇게 방기하는 거 아니냐 하고 국민들이 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특검은 사라지지 않는다. 끝까지 우리가 쥐고 갈 거라는 의지 표현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과 법무부, 국방부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며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민주주의 사회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남재준, 황교안, 김관진 세 명을 교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퇴행 1년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 요구를 또 외면하고 박근혜 정부 2년에도 민주주의 회복을 방해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행태가 이어진다면 국민들의 더 큰 저항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취임 1년이 다 되도록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 국민들의 의심이 더 깊어집니다. 오마이뉴스 곽승희입니다. 기본적인 전제일 것입니다.